안녕하세요. 오늘은 여름에 꼭 필요한 소바. 네. 소바를 만들어 보는 시간입니다. 메밀은 아시겠지만 굉장히 건강에도 좋고 머리 아프신 두통, 만성 두통에도 좋다고 해서 저희 집은 거의 여기에 이가 메밀 소바라는 그런 제품이 나오더라고요. 저희가 원체 좋아하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이 물을 내용물은 소바면이 이렇게 기름에 튀기지 않는 생사리가 이렇게 들어있고요. 굉장히 꼬불꼬불합니다, 여러분. 네. 그리고 한 가지는 저희 노년도 그렇지만은 중년에도 다시마를 이렇게 넣어서 우리 물을 육수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뭐가 좋냐면은 뭐 여러 가지 피부 질환과 또 밑에 그 배변 기관에 질환이 있으신 분들은 좋습니다, 여러분. 네. 여름에 더 극성이죠, 그런 게. 네. 그래서 다시마를 그냥 간단하니 물에 약간 씻어서 잘라서 물에 담궈 놓으시기만 하시면 됩니다, 찬물에. 또한 가지는 이게 녹차 레몬수인데요. 종기나 또 뾰루지, 또 염증이 많으신 분들한테 굉장히 좋다 합니다. 그거는 나중에 또 댓글 남겨주시면 저희가 알려드릴 거고요. 자, 물이 끓고 있는데 면을 한번 넣어 보겠습니다. 이 면이 기름이 안 튀겨서 굉장히 좋다고 하는데요. 보통 메밀에 함량이 굉장히 좀 너무 조금이더라고요. 근데 이 메밀은 함량이 어느 정도 되더라고요. 왜냐하면 메밀이 저희가 일본에서 메밀 소바를 이렇게 만들어 봐도 메밀이 너무 많이 들어가면은 국수가 잘 되지 않습니다. 반죽이 되지 않거든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메밀의 함량을 조금 조절할 수밖에 없는데 이거는 좀 최대한으로 메밀이 좀 많이 들어가 있고 그다음에 또이 기름에 튀기지 않는 면으로 보관도 용이하고 빨리 먹을 수 있고 안에는 이렇게 내용물이 스프가요. 김스프가 두 개가 들었습니다. 이렇게 김스프가 두 개가 들어 있고요. 김 좋다는 걸 아시는 것 같아요. 와사비 스프 하나 들어 있고요. 그다음에 이거는 소스입니다. 리퀴드 소스. 네. 메밀 소바 소스. 그다음에 건더기 스프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 스프도 굉장히 넉넉히 많이 들어가 있고요. 네. 그리고 이 특히 이면 자체가 일단 다른 면보다는 그냥 메밀면 해가지고 이렇게 대량으로 만들어 놓은 면이 있잖아요. 그 대량면보다는 훨씬 식감도 괜찮고 또 소화도 잘 되는 것 같더라고요. 여러분한테 한번 발견은 발명의 어머니지요. 네, 그래서 제가 발견한 거를 한번 보여드리고 싶었습니다. 또 요청에 의해서 소바 방송 안 하느냐 뭐 그런 분도 계시고 해서. 이 소바는 끓는 물에 넣어서 지금 이제 계란 반숙은 8분인데요. 이 계란 반숙 시간보다는 조금 더 삶으시면 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기 원래 이 뒷면 쪽에 보면 4분에서 5분 정도 끓이면 된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끓는 물에. 근데 4분에서 5분 정도 끓이니까 조금 덜 익는 것 같더라고요. 뭐, 물론 환경이 좀 틀려서 그렇겠지만. 네, 그래서. 그리고 또 이게 보통 요즘 라면 먹방러들 보시면 굉장히 많이 삶아 드시는데 이한 개로도 한끼 식사가 될 만큼 이면 자체가 굉장히 도톰하고 또 양도 어느 정도 되는 것 같아서 괜찮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행사 중이라 거의 뭐어 지금 한 박스에 몇천 원 단위입니다, 여러분. 이게 이런 가격에 나올 수가 없는데 싶을 정도로 굉장히 저렴하게 지금 행사 중에 있으니까요. 또 여름에 뭐 뇌중풍이나 뇌경색이나 아니면 만성두통, 그다음에 각종 여름에 극성인 질환 분들을 메밀을 항상. 근데 메밀 소바는 이렇게 직접 손으로 만드시려면 정말 힘듭니다, 여러분.
저도 일본 유학 갔을 때 메밀 소바를 이렇게 공부를 하고 싶어서 일단 일도 도와드리고 네 그때는 바이트를 해야 되니까요 갔었는데 너무 너무 힘들어서 네 굉장히 막 많이 울었던 그런 적이 기억이 납니다. 네, 뭐 이 소바 장인이라는 게 굉장하지요 일본에서는. 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소바 장인이 만든 소바만큼 네 굉장히 잘 만들었다 싶어서 제가 오늘 한번 황금 꿀팁으로 소개시켜 드려봤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시간이 서로 된 것 같아서요. 시쳐보겠습니다. 이 메밀이 전부는 없지만 일단 시원하게 먹는 이 죽염 약산식이기 때문에 네. 씻어주시고요. 생수에 한번 네, 씻어주시고 약간 네, 물기가 없도록 조금 벤치 타임을 가지겠습니다. 그다음에 오늘 소바는 제가 소바 그릇이 많았었어요. 그런데 소바 그릇이 지금 어디로 좀 출장을 가가지고 이 굉장히 간단합니다 여러분. 이게 김밥 틀이거든요. 그래서 유리 얼음 그 국수 그릇 여름에 국수 그릇에다가 이 김밥 틀을 놓으시면 소바 그 소바야에서 파는 소바 그릇하고 아주 같은 효과를 낼 수 있어서 정말 보기도 좋고 또 소바에서 나오는 좀 물 같은 것도요 짜라낼 수 있고 괜찮더라고요. 네, 응용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소스가 굉장히 넉넉하게 들어있어서 정말 다행인 것 같은데 오늘은 이제 김을 따로 준비했는데요. 왜냐하면 이 김이 좀 제가 이거 시식을 해보니까 부족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김을 따로 네. 여기 보시면 김을 따로 준비했는데요. 이거는 파래김, 생김입니다. 그다음에 이거는 오이. 오이는 들어있지 않고 요 지금 스프 건더기 스프에는 파가 들어있습니다, 여러분. 네. 파가 들어있어서 부족한 오이와 사과 네. 보충해서 이렇게 놔두었습니다. 자 지금 여기에 단백질 계란 하나를 첨가해서 여기에다가 이렇게 스프를 다 넣으면 이런 상태거든요. 여기에다가 아까 그 다시마 우린물 있지 않습니까? 물을 조금 섞으시면 됩니다. 근데 그냥 맹물보다는 다시마 우린물이 더 낫겠지요. 여기에 쯔유 대신 다시마 우린물 네. 그래서 약간 요렇게 국물이 자작한 상태로 네 이렇게 그래서 여기에다가 네 소바를 네 삶아놓은 소바를 삶아놓은 소바를 얹었습니다.
자, 굉장히 보기에도 그럴듯하고, 또, 한끼 식사로도, 정말 소바 하면 여러분, 소바야에 가면 거의 한 돈만 원돈 하지 않습니까? 집에서 지금 이렇게 만들어 드시면 굉장히 시원하고, 또 간편하고, 그렇지만 부족하지 않는, 네, 그런 한끼 식사가 충분히 주겸 약선식이 될것 같아서 준비를 해봤는데, 자, 지금 먹방러를, 네, 불러보겠습니다. 먹방러분. 과연 맛은 어떨지?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여름철에는 일본 사람 모리소가 우리말로 메밀국수. 이게 입맛도 크고 여름을 좀 이길 수 있는 힘을 준답니다. 먹어볼게요. 네. 맛은 어떨까요? 맛있어요. 맛이 있으세요? 여기다 얼음을 몇개 띄우면 더 차가워서 좋을 텐데. 어제 제가 얼음을 띄워보니까 너무 차가워서 제가 오늘 얼음을 뺐습니다. 네. 자, 여러분도 오늘 메밀 소바, 네, 지금 부족한 과일이나 야채는 이렇게 따로 장만하셔서, 네, 시원한 여름. 좀 있으면 6.25지요. 네. 시원한 여름 보냅시다, 브이. 맛있어 봐.